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서 세웠던 그 일꾼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AD 35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일꾼 삼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성경을 추적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는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장 본인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유럽은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아시아권을 향해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도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강구할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얼마나 함께 하셨느냐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주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한 그들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퇴장으로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수들은 밖에서 겹겹이 이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찬미는 일종의 예배 형태를 말하고 찬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움직이면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굳게 닫혀있던 이 쇠사슬들 그리고 자물쇠가 저절로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묶여있던 모든 죄수들이 이 쇠사슬 그리고 묶어놓았던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강화할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있던 이러한 능력을 유일하게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일이 바빠서 이 사람이 분주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 악귀에 들린 사람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일일이 이 사람이 그들에게 안수할 수도 없었고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다급한 나머지 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천주각인 손수건, 앞치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가져다가 자신들의 몸에 갖다 얹었을 때 악귀가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천주각에도 능력이 나타난 사람 바울, 다른 제자들에게는 성경 그렇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12해를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이 혈루증 여인이 내가 주님 옷가에다 손만 대면 내 몸에 혈루증이 치료될 것을 믿고 나갔다가 치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옷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입고 계신 천주각에도 손만 대면 능력이 나타났던 그 능력이 바울에게 갔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천주각인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에도 능력 나타났던 사람, 가공할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을 추적을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사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삼청천 그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곳의 광경을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표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4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14년 후에
다른 사람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서 저 천국에 다녀온 사람,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주님께 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 어떤 모습을 성경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무수한 돌을 들어서 이 바울을 쳤습니다. 바울이 순간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들어서 성 밖에 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쳤다는 말은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죽은 송장같이 된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스승인 바울의 모습을 보았더니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바라보는 죽어있는 이 바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맞이와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의식이 들어서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무수한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은 아파서 견디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주님 이를 위해서 또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인데 그 당시 로마에 지배하였던 이 유대 민족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울되고 있을 때 그는 그 집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법이 어디 적용되냐면 유대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이 순교를 할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64년에서 AD 68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 사람이 바울이 순교할 때에 그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못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단도대에서 순교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큰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서시는 사람, 강원 능력이 나타났고 찬송하며 예배만 드려도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이런 하나님들 함께 하셨던 이러한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시가 아니고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서는 사람을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전해지는 학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는 만성 눈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었다. 고통을 받았던 사람으로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심한 눈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이 바울은 심한 두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은 학자들은 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간질병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병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나를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업신여기도 아니고 버리지 아니했다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만성 두통을 앓고 있었다면 이것이 그렇게 성도들이 볼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았을까요? 만성 두통 머리가 아픈데 그것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버리기까지 주의 종을 그렇게 배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성 눈병이 있었다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성도에게 시험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버릴 만큼 그런 병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견해 대다수가 말하듯이 간질병은 만약 그 병이 간질병이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질병의 정세는 사람이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어느 곳이든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면서 사람의 몸이 뒤틀어져 버립니다. 꽈배기처럼 몸을 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품습니다.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주의 종이 그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본다면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 업신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깔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가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자고란 말이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자랑할까 봐서, 스스로 잘난 척할까 봐서, 한마디로 해서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서시는 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는데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바울을 서시면서 바울을 보실 때 이 사람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강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서실 때에 저 사람이 순간순간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고 인간의 욕망, 인간의 명예,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정욕이 이것이 자라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격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면에 있는 이 성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채워질 때에 많은 것을 손에 쥘 때에 자신도 모르게 솟아올라오는 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때로는 자고의 쓴뿌리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왜 가시가 와있나요? 이 가시가 혹 주님이 주신 가시라면 그것은 저주의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일꾼 삼으시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내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물질 축복도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서시려고 많은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인생의 진행형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쓰시면서 계속해서 내 가정에 이것이 박혀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왜 거기다 박아놨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가시 같은 이 상처가 혹 주님이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왜 주셨습니까?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고라는 것을 내 속에서 밖으로 내쫓아버리면 내게는 육체의 가시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자고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서실 때일수록 나를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가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때 내가 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세 번 죽게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몸에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것이 도대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제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 질병이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 저들은 저에게 항상 저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성경은 엉뚱한 전혀 뜻밖의 주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하신 말씀이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주지 아니하세요. 그것으로 너는 이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는 은혜 생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세 번을 죽게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실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사람 성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막 영접하기 전에 회심하기 바로 직전에 그의 모습은 따라하시겠습니까? 살기와 거기 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이 사람은 대단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속사람이 과거에 이 쓴뿌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일을 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전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날마다 갈등을 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나를 계속해서 갈등을 만듭니다. 세상 정욕이, 세상 쾌락이, 세상 방법이 자꾸만 내게 또 밀려 들어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11조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했는데 드려야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드리기가 싫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된다는 알면서 자꾸만 세상 일 때문에 갈등합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육과 영적인 일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싸우면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라앉기에서는 여러분 크게 서시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자고라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육을 즐기고 싶고 무엇인가는 세상 명예에 미쳐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올라올 때 이것은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가시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나를 지금 일꾼 삼아 쓰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육의 것이 자꾸 올라올 때 자신이 이걸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계를 점령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분이 가장 위대합니다. 내 성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혈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정욕적인 것이 들어올 때 이것을 내가 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된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꼴찌입니다. 나는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 몸에서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미숙아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자꾸 치면서 낮추는 모습을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육을 맨날 나는 죽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욕망, 욕정, 이런 명예욕,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솟아 올라올 때 이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며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맨 꼴찌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오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게 썼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잠시 전에는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하더니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자신은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사람이 순교의 자리로 갈 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죄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상처의 7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만약에 주님 준 상처였다면 이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으면 이 육체 가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겠다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이 답니까? 육체가 내 육신이 못 박혀버렸습니다.
내 모든 정력도 내 모든 명예도 내 모든 속구쳐 올라오는 이런 인간의 육정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나는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신다는 것은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리에는 겸손한 자리에서는 절대 자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에 이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형상을 가지십시오. 이 속사람의 형상은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형상 닮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장렬한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남은 삶 속에 항상 온유와 겸손이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셔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제는 그 상처가 육체의 가시가 사라져버린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